여러분 안녕. 국내에서부터 해외까지 SNS 완전 떡상템. 근데 떡상템을 넘어서 제품력까지 좋은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출발. 미국 아마존을 휩쓸고 있는 코스알엑스. 면세점 가잖아요? 외국인들 들고 있는 쇼핑백 보면 코스알엑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쓸어 담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게 이 제품. 코스알엑스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입니다. 궁금했어요. 자타공이 펩타이드 미친 자. 부스터예요. 근데 펌핑 용기로 나왔어요. 물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토너와 세럼 중간 정도? 토너보다는 조금 점성이 있어요. 왜 어떻게 써요? 그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펩타이드는 자체로도 사실 너무 좋은 성분인데 서포팅에 쓸 수 있는 성분으로 많이 들어가요. 비타민C나 레티놀과 같은 자극감이 있는 성분들. 얘는 펩타이드로서 단독으로 출시가 된 거죠. 제형 자체도 이렇게 워터리한 타입이기 때문에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고기능성을 얹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 성분 7번째부터 펩타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꽤 많은 함량이 들어간 거고 그것보다 더 먼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요. 제형을 좀 깔끔하게 뽑았겠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에 시너지를 일으켜준대.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펩타이드 부스터는 받쳐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면 레티놀, 비타민C를 쓴 다음에 크림으로 뭔가 받쳐줄 수 있는 성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앞단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인 거예요. 펩타이드를 쓰고 비타민C나 레티놀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봤어요. 난리 났죠. 품절 사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던 에뛰드 님프 광채 볼륨어 투명한 물 광채. 유튜브에서 그 여배우 그분이 나는 화장 안 하고 이것만 써 해가지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딱 필요하지 않나요? 머리는 망치면 감으면 되지. 각질 다 올라와 있고 화장 다 뜨면 세수를 해도 절대 안 된다. 치트키예요. 화잘먹 치트키. 쫀쫀하고 보습감이 느껴지는 수분 프라이머의 제형. 밀착감 있게 착 붙어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먼저 발라주는 거예요? 그쵸. 양을 조절하면 광도 조절이 가능해요. 와, 광채가 왕차다. 나는 광채 하나도 없이 푸석푸석하다 한다면 얘 진짜 치트키라니까요. 답답한 느낌 없이 기초 같아요. 근데 밀착감이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메이크업 제품 같아요. 이런 게 좋은 게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워서 더 좋거든요. 사용법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나온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볼륨어 3, 컨실러 1 정도 3대 2의 비율로 섞어서 쓰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했던 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일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잘 섞여요. 그냥 손으로 대충 해도 돼야 되잖아요. 되게 촉촉한 베이스가 만들어졌네. 명품 베이스 베일 있죠. 베일 프라이머 토너 베이스 그런 느낌이에요.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 묻어있는 부분은 쉐딩 역할을 해줘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죠. 나는 탱크를 조금 해야 돼. 만약에 커버가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 붉은기 잡는 거예요. 와, 그냥 쓱쓱 하는데 디테일이 있는 메이크업이 되네. 두껍지가 않잖아요. 억지스럽지 않게 광채 날 부분만 나니까 부티나고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컬러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피부만으로 다 하지 않았어요? 컨실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 17호, 19호 피부면 01번 추천, 21호에서 23호 정도면 02번 추천입니다. 많이 하얗지 않고 많이 어둡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광채 보물러머랑 같이 어우러졌을 때 더 컬러가 자연스러워져요. 사용법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의 섞는 방법이에요. 볼륨어 1에다가 파운데이션 3 정도. 커버력을 높이려면 파데 비율을 좀 더 높이면 돼요. 이거 매트 파데. 갑자기 글로우 파데로 완성. 원래 촉촉한 파데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와, 이거 진짜 매트한 파데인데 광이 올라와. 주름이나 굴곡 사이에도 워낙 제형이 유연해서 잘 들어가요. 됐죠? 진짜 순식간에 쓱싹이다. 촤르르 촉촉하면서 쫀쫀하고 두꺼워지지 않는 내가 원하는 고급스러운 글로우 파데가 여기 있었네. 특히 실패한 매트한 파데 있죠? 그거 환생시켜줍니다. 쿠션, 비비크림, 토너크림 다 환생 가능.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세안을 딱 했는데 원래 파운데이션 바른 날은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좀 아프거든요. 근데 피부 자체에 수분이 좀 차있는 느낌? 건조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것도 한몫하고 왜 그런가 성분을 봤더니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데센. 이 성분이 뭐냐면 보습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성분이에요. 얇은 막을 쳐줘서 피부를 보호하면서 수분 증발을 안 되게 만들어주는 성분. 여기다가 히알루론산, 아보카도 오일, 아르간오일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잠금 막을 쳐주니까 그런
나온 거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기획사에서 나오면 더 대란 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따로 안 사세요? 다 들어가 있어. 너무 좋다. 가격이 너무 좋을 거예요. 광채 볼륨어 본품 들어가 있고 컨실러까지 들어가서 2만 원도 안 돼요. 2만 원이 안 된다니까?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품절돼서 구매 못하셨다면 링크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소문의 시작 트위터. 트위터에서 입소문이 일파만파 터지다가 올영에서 대란까지. 바이오더마 세비엄 포 리파이너. 리파이너가 뭐예요? 모공 프라이머예요. 일명 모공 삭제템 기름 지우개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거 써봤어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모공이 너무 많고 기름기가 많은 사람들에겐 당연히 좋겠지만 저처럼 기름기가 많지 않고 모공이 약간 처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릴 만한 제품이에요. 수분크림 질감이에요. 어 그러네. 수분크림 같죠? 네. 프라이머처럼 띡하지 않단 말이죠. 수분감 있게 발리다가 촥 밀착 유분기 없이 뽀송해지는 질감이에요. 원래 이런 류의 제품 중에 세잔느 메이크 킵 베이스라고. 근데 그거는 유분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말려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어느 정도의 수분감이 갖고 있어서 훨씬 질감이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바른 상태인 거지 아까? 네. 결이 매끈해졌어. 블러 처리한 것처럼. 누구나 모공은 있죠? 근데 저는 모공이 처져서 고민입니다. 이 정도.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밀릴 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기분 탓인가? 가만히만 있어봐요. 잠깐만. 내 눈이 침침해졌나? 진짜 모공이 없어졌네. 모공 삭제템. 뭐야. 나만 모르고 있었잖아. 모공이 아가 아니라 오가 돼요. 이거를 쿠션을 먹여요. 어머. 오. 매끈해졌다. 그치. 여기랑 여기 차이 봐봐요. 제 눈이 침침한가요? 원래 내 모공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리파이너 바르고 파운데이션. 초점 못 잡아. 초점 못 잡아? 뭔가 매끈해져서 잡을 게 없나 카메라가? 와 이렇다니까? 즉각적인 것도 너무 좋은데 하루 종일 바깥에 나돌아다니면 여기 여기 나비 좀 기름기 엄청 낀단 말이에요. 근데 파우더 처리하는 것보다 전처리를 이걸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선크림이 기름기가 나중에 올라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랑 섞어서 발라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얘 쓰고 나서 그 선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안 이쁜 개기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모공까지 블러 처리해주다 보니까 피부 표현의 정교함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단 한 가지 단점? 30ml 28,000원이 정가거든요.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쓸만한 제품이라 생각해요. 추천. 올영 러버들 사이에서 입소문 입소문 그런 입소문이 쿠션류들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아시는 분들만 쓰는 제품이고 이게 이제 떡상을 할 것 같아요. 토니모리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쓰던 그 토니모리 계속 좋은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저 이번에 이 쿠션 써보고 좀 충격? 어떤 쿠션이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샤넬 레베주랑 비교를 많이 해요. 가격 차이 많이 날 텐데. 아주 많이 나죠. 3배 차이 날걸요? 그래서 제가 써봤더니 오히려 이 친구는 제가 좋다고 기억나요? 네. 땡이돌 울트라 웨어 스킨핏 메쉬 쿠션 파운데이션. 얘랑 비슷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제가 또 극찬했던 비디비치 롱 에어 스킨핏 쿠션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다 스킨핏이야. 밀착력이 좋은 쿠션들이에요. 샤넬 레베주보단 이 두 가지 쿠션이랑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벌써 관심이 가는군. 피아노 커버 알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쪽은 에스쁘아. 유들유들 말랑콩덩이 쿠션. 유연한 퍼프. 수분감도 머무르면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안쪽에 보면 메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 상아빛 너무 예뻐. 질감이 진짜 고급인데? 와. 저는 01 아이보리 컬러. 세미매트 쿠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굉장히 독특해요. 촉촉하게 수분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레베주 샤넬 쿠션 같은데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비디비치 쿠션 같다가 색감은 랑콤처럼 맑고 예뻐요. 밀착력 보여요? 촥 하고 붙어요. 잘 발리고 잘 메워주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명품 쿠션인 줄 알겠는데. 뭐야 와우. 토니모리? 커버가 중 정도 되는데 색감이 예쁘다 보니까 커버가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와. 이래서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품이고 로드샵이고 상관없어. 얘는 그냥 좋다. 커버는 커버대로 밀착력 완전 최상. 모공 메워주기 너무 좋고 주름도 덜 껴요. 그리고 얘를 바르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크닝이 진짜 적더라고요. 단점 한 가지 향이 강하다.
분내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향 말고는 완전 호였던 쿠션. 인정. 나 진짜 이거 너무 옛날부터 봤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최고의 K 마스크팩으로 선정이 되면서 떡상을 넘어서 떡떡상을 가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이 제품의 매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마스크팩 쓸 때 박스에서 한 장을 꺼내서 뜯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본격적인 관리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얘는 열어 오픈하자 한 장씩 쓸 수 있게끔 나온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 요즘에 워낙 좋고 특별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닫자마자 쿨링감 너무 좋고 쓸데없는 유분감이 없어요. 병풀에서 뽑아낸 핵심 성분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성분이 이 안에 다 들어가고 스테아니스 추출물이 들어가요. 굉장히 상달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팔각 알아요? 팔각? 향신료. 그게 엄청 많이 추출물 들어가서 마라탕에서 나는 그 향 알죠? 그 향 냄새 나. 이게 진정작용에 좋고 여드름성 피부에 좋고 항진균성에 참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유분감 없이 수분만 집중적으로 충전. 완전 어버터리 아니죠? 번거롭지 않게 그냥 바로 쓰기 좋은 거예요. 토너 패드가 마스크 시트화가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말릴 때 토너 패드 이렇게 붙여놓고 머리 말리고 메이크업 해볼까? 아, 귀찮은데? 그냥 토너 패드 올려놓고 팩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제품. 수분이나 기능성보다 쿨링이나 진정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 그런 팩이에요. 올영 PB 브랜드 필리밀리 볼륨 브러쉬. 여러 유튜버들이 소개하면서 또 품절. 그래서 6차 입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볼륨 브러쉬야? 내가 아는 볼륨 브러쉬는 나는 이게 볼륨 브러쉬거든 내 기준에서는. 근데 이 친구가 인기가 그렇게 많다길래 사왔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 볼륨은 산의 모양이 중요해요. 네모산이 되면 안 돼. 하트도 안 돼. 볼륨이 딱 살게끔 산의 굴곡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가르마를 탔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통풍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드라이로?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사람들 다 잘못 알고 있었네? 더 바짝! 더 바짝 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산이 네모가 안 되고 뾰족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드라이기를 여기다가 쫙. 그래서 내가 그렇게 뚫려있구나.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이대로 해서 그냥 또 이렇게 놔. 바짝 갖다 댄다. 자, 이쪽으로 온다. 드라이기 갖다 댄다. 그런 다음에 가르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왔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야 돼. 이거는 이비 뿐만 아니라 모든 빛이 마찬가지예요. 산을 그려주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안 그러면은 나 또 이거 8천 얼마 주고 사서 이거 버려봤잖아. 유튜버들 또 거짓말 치는 거잖아.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물을 갖고 왔어요? 주의사항 써 있어요. 눈에 넣지 마시오.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아마존에서, 일본에서 난리. 근데 한국에 최신상으로 출시한 게 PDRN이에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살구들은 알죠. 연어에서 추출한 DNA. 왜 연어에서 추출한 DNA가 그렇게 좋은지. 사람의 DNA 염기서열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 없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더라. 리쥬란. 주입식이고 주사. 아프고. 그래서 매일매일 바를 수 있는 화장품으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PDRN 얼마 들어가 있어요? 0.01% 0.01! 그러니까 100ppm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껏 들어갔다라는 느낌은 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히알루론산이나 저분자 콜라겐까지 같이 배합을 해놓고 참 사용감이 좋았던 게요. 원래 대부분 PDRN 앰플 막 이런 거는 무거워요.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분류가 돼서 좀 찐득한 게 많이 나오는데 워터리언제요. 흡수 빠르죠? 제형이 너무 좋아요. 표피 저 기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공법을 잘 맞춰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흡수력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워터리에서 되게 가벼운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하잖아요. 한 번 쓸 수 있는 분량인데 꽤 많이 나와요. 이거를 4번 5번까지 레이어드를 해봤더니 피부가 막 기름지진 않으면서 쫀득쫀득한 사용감 계속 들어가요. 얼굴에 하니까 특유의 원료치가 나긴 합니다. 완전 쫀득쫀득. 끈적이지 않는데 보습감이 있는 편이라서 누가 써도 사용감 자체는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이겠다. PDRN 제품이 올영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워터리한 제형으로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 아나 추천. 재생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결을 다져주고 수분 보습감을 쌓기에는 좋은 제품입니다.
SNS 떡상템 중에서 제품력 좋은 거 보여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소서. 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